자, 입학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입학식 및 특별 강연 행사 그 사회를 받게 된 KU키스트 융합대학원 행정실에 근무하는 김남용입니다. 오늘 신입생 입학식 및 특별 강연 행사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재학생에게 감사드리고 입학생 여러분에게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2017학년도 정기 입학식 및 특별 강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여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인 겸 KU키스트 융합대학 원장이신 이관영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2017년 3월 1일부로 연구부총장이 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 대학원 초대 원장님이시고 현재 석좌 교수님으로 계신 진정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본 대학원 안동준 부원장님께서는 외부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강종윤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부현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익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심태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왕건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철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동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석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자로 발령받은 우리 대학원 교수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석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종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명 교수님은 키스트 원내 행사로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한 연구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수님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구부총장님 겸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이관영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새벽에요. 키스트 원장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셨는데 키스트가 전 세계 연구기관 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25개 평가기관 중에서 학생들 몇 등쯤 했을 것 같아요? 6등이더라고요. 6등. 좀 깜짝 놀랐는데 그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리켄, 또 그보다 한참 밑에 독일을 대표하는 막스 플랑크, 키스가 이렇게 좋은 연구소인지 죄송합니다. 처음 알았고요. 우리 고려대학교가 QS 평가 아시잖아요. 예, 국내 사립대학에서 처음으로 100등 안에 든 98입니다. 98이. 제가 화공과 교수인데 평생을 세계에서 화공과 제일 좋다 그러던 대학이 하나 있어요. 미네소타 대학. 130등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가 이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세계 속의 대학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키스트하고 고려대학이 같이 만드는 프로그램이니 우리 융합대학원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대학원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축사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KU키스트 융합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보살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은 여기 2013년, 그러니까 불과 4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원입니다. 하지만 융합대학원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융합과학기술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갇혀진 틀 안에서는, 내 학문적 안주에서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연구자들과의 융합적인 협업에 의해서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성과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고의 명문사학인 고려대학교와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실현하고자 설립한 것이 바로 저희 융합대학원인 것입니다. 저는 KU키스트 스쿨 설립에 대한 기획에 참여했었고 지금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연구부총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전공이 MBIT 융합전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담고 있는 바이오메디칼 그리고 IT&NT의 융합으로 결정이 되게 된 것은 양 기관의 가장 우수한 연구 분야와 상호 보완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분야를 엄선한 결과입니다. 확실한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이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최고의 명문대학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불과 4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융합대학원은 최고 수준의 연구 업적을 만들어내는 등 훌륭하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교무위원 연찬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들 다 쓰고 싶어하는 네이처 잡지, 네이처를 포함한 네이처 잡지 지난 2년간 고려대학교에서 나왔던 논문이 32편, 그 중에 딱 반인 16편이 융합대학원의 연구 성과입니다. 이제 고려대학의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대학원이라고 여러분들 자부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할 융합대학원은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할 것이며 그 역량을 교내는 물론 대외적으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결실의 한 시대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 여러분, 융합대학원의 교수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교수진이며 여러분 또한 매우 어려운 경쟁을 뚫고 입학한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인재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노력하면 어떤 성과도 낼 수 있고 세계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임을 각자 인식하고 자부심을 갖고 연구는 물론 생활면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무한히 발전하는 개척하는 지성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에 입학한 것을 다시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신입생 소개 및 CD 1팍 앨범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7학년도 정기 입학한 학생은 석사과정 10명, 석박사 통합과정 7명, 총 17명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이관영 원장님께서 신입생 CD 입학 앨범과 USB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영 원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께서는 한 명 한 명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가나다 순이며 소개되는 학생은 단상으로 나와서 원장님으로부터 CD 앨범과 USB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호연 학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서연 학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학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정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민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옥별이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정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한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원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태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입생 소개 및 CD 입학 앨범 증정식을 바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례로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박병준 학생이 2017학년도 정기 신입생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7년 정기 KU키스트 신입생 박병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KU키스트의 훌륭한 실험환경과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신입생 대표에 오게 되는지 잘 몰랐는데요. 행정실에 여쭤보니 제가 오랜 인턴 생활로 얼굴이 익어가지고 나오게 됐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오래 인턴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면담과 동시에 KU키스트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복지, 그리고 좋은 훌륭하신 교수님, 훌륭한 연구 분야 이런 것도 매력이었지만 그것보다는 융합이라는 키워드에 빠졌는데요. 서로 각기 다른 연구 분야의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오피스, 연구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2017년 정기 신입생 저희는 설립 취지에 맞춰 한 학문의 테두리에 얽매여 있지 않고 다른 연구 분야 소통하며 성장하는 KU키스트 융합인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는 정면에 있는 스크린 또는 식순지에 나와 있는 가사를 보시면서 교과 1절만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부 순서 2017학년도 정기 입학식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학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